파이팅 이재명. 아니 근데 그 이재명이 이기 국민이 이제 모두 살기 일주일이 넘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이재명의 단식에서 김대중의 단식을 본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 농성으로만 딱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힘을 모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국민의 뜻에 국리 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인데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예, 수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야당, 여당에서는 뭐 다이어트 단식이냐 혹은 웰빙 단식이냐 여러 가지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불과 소금으로 버티면서 국회 일정과 언론 인터뷰도 모두 소화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일정부터 이재명 대표 일정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부터 국방위 본인 소속한 상임위까지 갔고 공천장도 줬고 국회 대정부질문에도 참석했습니다. 일단 오늘 일정 가운데 네 개를 소화했는데 어떤 느낌부터 먼저 드셨어요? 그러니까 단식 7일째잖아요. 저희가 사실 정치인 단식을 이제 기자를 해가면서 많이 봐왔는데 단식 7일차쯤 되면은 되게 가만히 그냥 앉아서 단식을 하기에도 그 상당히 벅찹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단식을 하기 전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듯한 인상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느낌이 그겁니다. 지금 뭐 여러 차례 그 각종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고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예. 뭐 단식하는 거 맞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출퇴근 단식. 이른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만 단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대표실에 가서 휴식을 취한다고 하는데 그 휴식을 취하는 대표실에서의 장면은 저희가 알 길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봐온 정치인 단식은 굉장히 투명하게 했습니다. 뭐 먼저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 본인 그 24시간 거기서 그 단식을 했잖아요. 뭐 이런 걸 비롯해서 황교안 그 당시 대표도 마찬가지였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온갖 그 뭐 조롱과 의심 뭐 이런 데서 피하고자 하는 그런 그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완벽하게 그 물과 그 소금만 먹고서 지금 7일을 버텼는데 저렇게 활발하게 그 단식 이전보다 더 그 활발한 활동을 벌인다고 하면 저거는 이제 의학적으로도 좀 뭐 연구할 대상이 될 정도로 그 일반 단식 모습과는 다르다.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체력이 뭐 그 괜찮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는 있지만 뭐 선천적으로 체력이 좋을 수는 있긴 한데 뭐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저런 일정 소화,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게 상당히 좀 봤던, 이례적이다. 그렇죠. 예. 저희가 봤던 그 일반적인 정치인 단식들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하는 점에서 그 우리가 의문점을 그 완전히 버릴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전 오후에 벌써 이제 네 번의 일정을 모두 참석을 했고 저녁 7시쯤인가요? 그 영화 봉오동 전투도 단체 관람하겠다. 뭐 평소와 다름없는 일정들을 다 하나하나 참석하고 소화하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뭐 야당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퇴근 단식, 뭐 신데렐라 단식, 웰빙 단식, 뭐 다이어트 단식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본인 단식에 대해서 여러 뒷말들을 의식했는지 이재명 대표가 한 기자에게 보온병 물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맛좀 보고 가시죠. 제가 마셨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시험하시는가요? 보험병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평범한 물이죠. 제가 많이 마셔봤던 그. 네. 이건 뭐 제가 검증하자고 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재미로. 뭐 혹자는 혹은 뭐 여당에서 보험병에 뭐 다른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뭐 물질, 뭐 사골 국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아예 그냥 기자에게 보험품을 마셔봐라라는 영상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근데 이건 있을 거예요. 아까 최병무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김성태 전 원내대표, 황교안 전 대표 때는 일주일쯤 되면
정말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다르다. 이것 때문에 계속 그 뒷말이 끊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나 얼굴을 보면 확실히 예전보다 수척해지고 누가 봐도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 저는 봐요. 이런 문제 가지고 증거도 없이 무슨 이재명 대표가 뭘 먹는다는 등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만약 그렇게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만약 있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인의 단식에 대해서 정당성이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데 하라고 해도 안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너무 여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치 뭔가 숨어서 뭘 먹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볼 때 앉아있기도 힘든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도 무슨 가서 정말 활발하게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자리를 지키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예. 이제 뭐 저런 부분들이 무슨 몰래 뭘 먹고 이래서의 문제가 정신적으로 버티면서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이제 추후에 아마 며칠 지나면 좀 누워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너무 이렇게 그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분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본인한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후폭풍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5년 전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단식과 여러 비교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다만 뭐 그 진정성과 혹은 뭐 단식에 정말 뭐 다른 걸 먹었을 리는 없다라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뒤섞이고 있고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얘기, 그러니까 일부 여권 지지자들이 보온병에 사골국물 넣어둔 건 아니냐고 했더니 실제로 앞서 보셨던 것처럼 물 마셔봐라라고 직접 이 대표가 취재 기자에게 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단식과 관련해서 여러 뭐 논란거리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 부분은 이제 물을 취재 기자에게 물을 마시는 부분이 있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좀 판단하셨어요? 저는 옛날에 그 지율 스님이라고 있잖아요. 천성산 터널요. 이분은 이제 100일 단식 포함해서 1년에 242일을 단식했고요. 예. 옛날에 세월호 때 정청래 최고위원 있잖아요. 이분도 20일 넘게 단식을 했는데 밤마다기 그때 뭐 언론사가 취재를 했잖아요. 흡연 논란요. 그때도 멀쩡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황교안 대표 단식 때 세네 번을 가봤거든요. 8일인데 예. 의사가 이게 조금만 늦었으면 생명이 위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수 측의 인사들이 단식하면 8, 9일이면 정말 이게 힘들어 위험한데 어떻게 진보 측의 정청래 지율사님 몇십일씩 단식해도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도 이게 조금 더 투명해져야 됩니다. 경호 문제로 이게 그 대표실에 들어가 치침하잖아요. 그런데 국회관만큼 안전한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는 이게 11시 때부터 나가고 경호 많잖아요. 저는 이게 좀 더 투명하게 다 보는 데서 단식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안에서 뭘 하는지 의심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김성태 전 원내대표처럼 제대로 노수투쟁을 안 하는 것도 문제다 이 말씀하시죠.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예. 제가 이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진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이게 단식을 하나? 아니면 이게 단식 호소인인가? 옛날에 박원순 시장 때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 호소인 이런 말 썼잖아요. 따라서는 이 정도로 이게 7일인데 어떻게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다 할 수 있는지 철인인지 정말 이게 의문이 듭니다. 그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어서 저희가 영상 하나를 좀 준비한 게 있어요. 화면을 좀 만나볼까요? 그 일부 유튜버가 찍은 영상인데 시점은 지난 월요일 4일로 좀 추정이 되고요. 영상을 쭉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왼손에서 뭐를 집어서 껍질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뭘 이제 소금을 먹고 그리고 이제 뭘 먹는 듯한 모습까지 영상이 좀 포착이 돼요. 뭐 뒤를 좀 보면서 먹는 듯한 모습까지 앞으로 이런 영상이 나올 텐데 저렇게 하고 오른손에 먹고 다시 돈다. 이런 일부 유튜버가 찍은 영상. 저게 대략 옆에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추정컨대 지난 월요일 4일로 보이는데 이 약을 또 민주당에서도 공식 입장이 좀 나왔고요. 약에 대한 얘기까지 좀 나왔어요.
네, 단식을 하다 보면 이후에 변비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식 전에 변비약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변비약을 먹었다고 하고요. 뭐 공개된 장소에서 음식을 먹을 이유도 없고 유튜브가 계속 감시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이건 괴담스러운 얘기일 거라고 봅니다. 뭐 보수 측 인사의 경우에는 7, 8일 만에 쓰러졌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더 오래 버티느냐. 당연히 주변에서 응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밥을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단식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또 당 대표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더욱 책임감이 또 버티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버티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단식 중에는 굉장히 힘이 들어서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항상 건강에 유의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좀 잘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단식 맞냐고 물었고 취재기자에게 보험병까지 선뜻 건넸던 이재명 대표고 그런데 보시는 일부 유튜브의 영상에는 지난 4일에 뭘 먹는 듯한 모습 때문에 또 뭐 그럼 저 끼니를 때우는 걸 조금이라도 먹은 거 아니냐 뭐 논란도 있었고 또 민주당은 저걸 변비약이라고 했고 또 뒤돌아서 먹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됐고 이게 그 최병우 의원님 네. 이게 결국 보면 일거수일투족이 민주당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씩 공개되다 보니까 더더욱 단식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희화부터 해서 혹은 논란 혹은 본인 해명까지 여러 가지가 좀 뒤섞인 것 같거든요. 아니 그래서 정치인의 단식에는 늘 투명성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저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평상시와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의심하는 쪽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영이 갈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의심하거나 내지는 뭐 저걸 조롱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의심을 하기로 말하면 한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보온병에 뭐가 들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의심했던 것이 벌써 며칠 전이에요. 그런데 왜 그때는 그러면 보온병에 뭐가 들었는지 안 알려주고 오늘에 와서 이게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그때 알려줬으면 끝나는 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의심하러 들으면 한이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또 지금 뭐 일부에서처럼 소금과 물 외에는 먹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그냥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의 다른 그 표시 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그 정말 저기서 무슨 단식을 한다 그러면 뭐 아무러면 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유튜버들 감시하고 있는 저기서 하겠어요? 12시간이나 시간이 있는데 예.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다 해보면 원래 정치인의 단식은 저희의 그 정치부 취재기자들의 경험으로 보면 의심, 조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이 좀 이상하다 하는 정도지 저희가 뭐 이재명 대표가 어디 가서 뭘 먹는지 대표실에 가서 뭘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본질은 그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증거 없는 것 가지고 마치 그냥 본인들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서 공방을 벌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부 유튜버가 몰래 뭘 먹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측의 얘기는 단식 초반에는 변비약을 먹어야 된다. 지금은 안 먹고 있다. 뭐 이 단식 혹은 뭐 웰빙 논란, 단식 논란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 답변까지 내놨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단식으로 계속해서 언론에 소환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화면에 잠깐 만나봤던 그 인물. 5년 전에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면서 당시 민주당에 맞서서 단식 투쟁을 했던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 제가 방송 전에 이 단식 투쟁 7일차 때 일주일 딱 지나니까 어떤 몸 상태였는지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김종석의 빨간 전화입니다. 뭐 거의 정신이 몽롱해지고 뭐 7, 8일차 정도 되면은 불안하고 숨이 가쁘면서 그냥 저 경험으로는 엄청나게 좀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냥 별이 보이면서 숨이 가쁘고 어지럽고 그리고 불안하고 이러다간 죽겠다는 그런 생각도 진짜 들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단식을 실려가니까 병원에서 제일 먼저 처방해 주는 게 공황장애 이야기였어요. 병원에 실리고 나고 가서도 바로 식사를 뭐 죽을 내주고 그렇지 않아요. 3일차 되는 날에 이제 위염 같은 걸 주더군요. 몸 안에 장기나 기능 모든 게 그냥 말라있는 상태였죠. 저는 한 3년 동안 그 면역 체계가 무너져가지고 단식 끝나고 나서 한 2년, 3년째까지는 그냥 여름에도 온열기를 틀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재명 대표의 단식 7일차, 그럼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5년 전 단식 7일차는 어땠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7, 8일차 되면 저는 이걸 처음 들었는데 이게 배고픈 문제가 아니라 불안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12일 차에 단식을 그만뒀고 투쟁을 멈췄는데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이 처음에는 뭐 먹는 게 아니라 공황장애약이다. 몸 안에 장기 등의 기능이 말라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김성태 전 원내대표 얘기는 이재명 대표 선천적으로 체력이 타고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인 7일 차 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다. 뭐 이런 표현을 저한테도 쓰기도 했었습니다. 뭐 저는 이게 제가 단식을 뭐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러 사람에게 저도 이제 뭐 물어보고 하니까요. 정말 이게 그 힘들고 옛날에 황교안 대표가 8일 할 때요. 제가 방송에서 뭐 했냐면 앞으로 이게 정치적 투쟁으로서 단식은 없어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는 다 투명하게 먹는 자국이 다 보면 7, 8일 이상 버티기 힘들다. 예. 저는 이래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는 7일째 된데도 지금 이게 한 7개 일정을 소화할 정도로 뭐 이게 건강이 정말 이게 철인인지 의문인데 근데 얼마 전에 그 폭로한 배모씨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제보자에 의하면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당뇨가 좀 심해서 샌드위치도 이게 특별하게 제작한 샌드위치를 이게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먹었다. 이런 이게 제보자의 폭로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당뇨가 심한 분에게 단식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의사 몇 군데 물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저는 이런지.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옛날에 김성태 대표나 황교안 대표처럼 24시간 투명하게 유튜브든 CCTV든 보게 하면 제가 믿죠. 근데 본인이 11시부터 경호상의 문제로 그게 경호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따라서 저는 이미 안 그래도 이게 7일째 해서 너무 게 그 여러 상태를 보면 좀 이게 의심이 가는데 근데 의심이 사게 만든 거는 이재명 대표 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이성훈 변호사님 말 중에 응원을 마야맥에 먹은 거하고 똑같다는 효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과학적인 논평입니까? 응원을 많이 하면 먹은 거하고 똑같습니까? 그때 황교안 대표 때도 몇만 명씩 응원하러 왔는데 물론 논평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비과학적인 예. 논평이 아닌가. 예. 저는 이게 응원하고 먹는 걸 다르다 봐요. 이승훈 변호사께도 잠시 뒤에 발언기를 드릴게요. 그 제가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게 아 공황장애약을 먼저 단식 끝남에 처방해줬다. 그만큼 단식 투쟁이 이어지는 중간에 얼마나 힘든지를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시 입원했을 당시 화면도 짧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왜 또 갈 거야? 하지 마, 이제 그만해. 또 갈 거야? 수행 맞고 이제 그만해. 아니 건강해야 뭐 싸움도 하지. 아유 나도 얘기했더니 죽을. 네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해줘야 내가 이른다지. 유승민 대표가 뭐 저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상을 하자는데 그걸 어떻게 해? 내가 안 그랬잖아. 나는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고. 그만해 이제. 아니 나 진짜 죽어서 나올 건데. 네가 좀 해주고 가. 힘들어 죽겠다. 아, 우리 대표님 마지막으로. 뭐 단식 선배라면 선배일 수 있겠는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정말 2, 3년 동안 몸이 힘들었다. 물론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식은 처참하다. 내가 망가져야 상대가 인정해야 하는 거니까. 상대가 인정해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씁쓸한 표현도 썼는데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는 아직은 쌩쌩하다. 지지자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방문해 주시는 분들 중에 눈물을 짓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이 어목한 길은 훨씬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선천적으로 건강이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전화 연결 대응을 비춰보면 지금부터는 진짜 위기일 수 있어요. 몸 상태가. 근데 이승훈 변호사님, 오늘 한 일간지 칼럼을 보니까 그래도 김성태 전 원내대표 때는 누구든 가서 좀 아, 단식 그만해라.
목숨이 중요하지 무슨 정치가 중요하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왜 야당의 지지자들은 단식을 말리는 사람이 없는가? 이것도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 뭐 이런 표현의 칼럼도 좀 나왔었거든요. 또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러네요. 근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좀 결기 있게 야당 탄압에 대해서 또는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에 대해서 항거하겠다, 독립투쟁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응원하는 것 같고요. 밥을 안 먹으면 당연히 힘들죠. 힘든데 그래도 아직 5, 6일 차 때까지는 더 여유 있게 버텼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지지자들의 응원이 이게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뭐 당연히 과학적은 아닌데요. 어느 순간이 넘어간다면 지지자들의 응원도 힘을 내게 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 힘을 낸다는 측면에서는 정신적인 좀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본인은 단식하면서도 힘들다는 말을 못하지만 본인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정치계에서는 아직도 단식을 이런 조롱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가 굉장히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 입장에서 보면 2년간 수사를 받은 거잖아요. 뭐 검사 70여 명 정도가 압수수색을 한 400회 하고 2년 동안 계속 측근들과 지인들에 대한 수사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결기도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는 더 버틸 수 있겠지만 그 한계치가 올 거라고 보고요. 그때까지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잘 답을 좀 얻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건강에 굉장히 힘들어지실 건데 또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 이게 이례적인 부분이 많아서 왜냐하면 화이팅 매치를 문제가 아니라 정말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너무 힘든 상태면 다 말리는 분들도 그게 여야 진보 보수 상관없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동조 단식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또 얘기거리가 나오는 것 같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말리는 사람이 없다. 동조 단식 10여 명. 근데 그 최진봉 교수님 이런 얘기도 지금 일부에서 나오거든요. 동조 단식하는 의원님들 명단 누가 관리하냐?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명단 관리를 잘 해달라. 어찌 보면 이게 단식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점수를 좀 높이줘서 나중에 또 공천에요. 높은 점수, 후한 점수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오늘 일부 보도까지 나왔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동조 단식하신 분들이야 이재명 대표의 마음에 동참하겠다고 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자발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공천에 이익을 준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그 훈장입니까? 뭡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야당 뭐 저는 이제 두 군데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당에도 아까 오원식 원내대표 봤죠? 김성태 원내대표 저 병원에 실려가니까 찾아가가지고 위로하고 끝내달라고 요청하고 이러잖아요. 지금 여당에서 그런 분 있습니까? 뭐 심지어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라도 찾아와서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저 단식을 좀 중단하시라고 야당 대표한테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여당의 뭐 대표든 원내대표든 한 번쯤 방문해서 좀 만류하고 이런 모습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야당의 의원들이 왜 그럼 동조 단식을 하면서 말리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던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형태까지 오늘까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현재까지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만약 병원에 실려가거나 아니면 뭐 누워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의 할 수 없는 건강상에 큰 피해가 올 정도의 상황이 되면 저는 말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보일 때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말리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누워가지고 정말 건강상의 위험이 있을 정도까지 되면 그때 말려야죠 당연히. 전화도 가서 말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그 정도는 아직은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 것 같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 건강이 악화된다고 하면 다 말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동조단식, 다치단식 투쟁에 참여하는 거를 충성경쟁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또 아니다 이런 논평까지 좀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뭐 명단관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였는데